안녕하세요. 항상 재밌는 방송, 항상 유익한 정보, 영상을 통해 남겨드리는 가미감입니다. 벌써 무더운 8월이 왔는데요. 이 8월달 영상 아래쪽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총 5분께 9월 1일날 추첨을 통해서 구글 기프트카드 10만원권 총 5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에 50만원이 넘는 돈이 벌리는 캐릭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캐릭 소개부터 하자면 투력은 55만,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면 모두 보스 피해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예리한 가시철단도 그렇게 좋은 무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뒤쪽에 보시는 보스 추가 피해 48%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스 몬스터에 대한 피해 36%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치명 확률 같은 경우는 치명타 발생 확률 30%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 같은 경우는 1시간에 여기 보이시는 9명고 보스 몬스터 1시간에 55마리까지 커버가 가능한 캐릭입니다. 1시간에 이 보스 55마리를 잡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도화도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거래소에 판매하셔서 하루에 약 2만 다이아, 현금 55만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자, 그럼 거래 내역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내역은 총 194건이고 총 정산 금액은 13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경험비검, 경험비도 그리고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해서 뭐 거의 하루에 55만원, 한 달로 치면 뭐 거의 한 1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일단 이 캐릭은 작업한 지 일주일이 되어 가는데 거래 정상 금액은 총 12만 9천 다이아, 약 660만원. 일반 직장인분들 두 달 월급이 넘는 금액을 벌어들였네요. 이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자, 일단 여기 서버 같은 연 서버인데요. 이 연 서버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명곡이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보스가 뜨게 되는데 채널별로도 다 떠요. 그래서 총 200개의 채널, 10개의 맵, 총 2000젠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총 2000마리의 보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젠 시간은 어떻게 체크하냐. 여기 보이시는 개왕 보스는 무조건 잡고 나서 1시간 젠입니다. 예를 들어서 8-1채널 구명곡 8번에서 10시 5분에 잡았다. 그럼 잡은 순간부터 무조건 11시 5분입니다. 총 2000마리의 젠이므로 이 젠타임 2000개 중에서 자신이 최대한 가바칠 수 있는 마리수를 생각하시고 그 마리수에 맞는 젠타임을 이렇게 채널 이용해서 돌아다니시면서 누가 잡든 어차피 1시간이니까 잡는 걸 보신 다음에 1시간 체크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서 자신이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마리수를 젠타임을 잡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거래소 다이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이 구명곡 작업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실상 얼마가 벌리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구명곡 작업이 얼마 정도 벌리는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좀 거래소 다이아를 벌고 싶으신 분은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보스 추가 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환수까지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이렇게 묘인 같은 경우 보스 추가 피가 있죠. 맞춰서 하시면 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한 달에 약 1500만원을 벌 수 있는 바람의 나라 직업 보스 잡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